일단 저는 출발점 자체가 내가 세계 최고의 유튜버가 되겠어,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뭐 더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되겠어, 이거는 아니었어요. 다만 좋은 컨텐츠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양질의 좋은 컨텐츠를 주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했어요. 쉽게 말해서 업로드를 하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거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저도 아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라고 포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최단 시간에 만 빨리 찍고 3만 빨리 찍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유튜버, 국내 유튜버 그 급상승 3위가 됐었어요. 와, 예. 안녕하세요. 35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한 리뷰 앨리스 채널을 운영하는 이레일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정말 채널로만 보던 분을 모셔가지고 오늘 너무 반갑고 오늘 정말 좋은 얘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책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울트라셀프라는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오래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 베스트셀러 책을 만드는 방법, 책을 집필하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계기, 네. 책을 쓰는 계기는 누구나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그렇고 네. 이번 책을 만든 것도 그렇고 네. 베스트셀러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욕심이 없고 막 네. 청렴한 척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개발 컨텐츠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제 네. 채널에서 동기부여와 자기개발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꼭 건드려줘야 되는 부분, 인간의 본질에 대한 부분은 꼭 건드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네. 이게 선한 영향력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네. 키워드를 굉장히 이제 자신의 어떤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에 좀 부딪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뭐 그런 거 하면서 선한 척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네. 맞아요. 그리고 좋은 컨텐츠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양질의 좋은 컨텐츠를 찾아서 드린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 컨텐츠라는 포맷 자체가 영상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사실은 영상이 처음에는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 19분, 20분 간 것도 있어요. 자기 개발인데 20분 동안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 느낌이 좋진 않잖아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9분, 8분, 10분 이하로 짧아지더라고요. 영상이. 네. 그런데 계속해서 악플 다시는 분들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어떤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보고 뭐 사람들이 다 제가 만든 컨텐츠를 보고 막 다 바뀌고 다 눈물 흘리고 삶이 막 180도 바뀌고 이럴 순 없겠죠. 그렇지. 그럴 순 없지만 참 안타까웠어요. 네, 안타까웠고 이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네. 쭉 다룰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제 채널에 처음부터 끝까지 울트라셀프를 영상을 다 만들면 네. 사실 제 채널하고 결이 또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컨텐츠가 아니라 네.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나에 대한 이해가 참 부족한 분들이 많잖아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부분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내 주변에 친척들은 어떤 DNA가 있는지 어떤 재능들이 있는지 이렇게 살피기 마련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말 더 깊은 수준에서 나를 이해하고 바꾸고 변화하고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겠다. 네. 좀 거창하긴 한데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좋은 책을 만약에 고전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네. 하시면은 이 울트라 셀프 이번에 쓰신 책은 독자들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 좀 읽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베스트셀러 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네. 가장 많이 읽히고 누가 봐도 좋은 책이다라고 또 다른 책을 썼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고전에 대해서 극찬하신 한 작가님, 해외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네. 그분이 얘기한 게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다르다, 쓰게 되는 계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에 대해서 막 비판적이거나 막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남들의 성공을 그냥 누가 나보다 대단하고 나보다 더 나은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라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제가 울트라셀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썼으니까 읽어주셔야죠. 네. 읽어주셔야 하고 이 책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활동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서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읽었으면 좋겠다. 굳이 목표가 있다면 스테디셀러가 됐으면 좋겠다. 아는 사람들만 찾아서 네. 딱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인간의 본질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네.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why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에서 네. 우리가 굉장히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저녁에 이 시간 안에는 잠을 자야 되고 아침에 헐레벌떡 일어나서 또 네. 일하면서도 일 결과에 대해서 평가받고 또 상사한테 이런저런 얘기 듣고 그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쁜
나쁜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성장이라는 걸 하는 건데 이게 전체 그림을 그리지 못한 상태에서 뭔지 모르고 그냥 어버버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저는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네. 산 꼭대기에서 미리 바라보고 그리고 경로를 어느 정도 그려놓고 가면 아 지금 나는 이 정도 선에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내가 지금 겪은 이런 일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는 깊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덜 불안하고 더 행복에 가깝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뭔가 더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또 자기개발과 동기부여 컨텐츠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소비성 컨텐츠가 아니라 그것을 다 제가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도 했지만 이 책에 대한 강연을 이제 참석하신 분들 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얘기할 때 아,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은 제가 만든 이 컨텐츠의 이 영상을 이 부분에서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네. 내가 내 시간이라는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스케줄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매뉴얼 서적. 아까 말씀 중에 동기라는 게 작업 수행 능력과 연관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유튜브 이제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고 가장 많이 도전하지만 끝까지 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게 저는 북튜브라고 생각하거든요. 책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책 뭐 내가 읽은 거 얘기해 주는 거 쉽고 많은 사람 도전하지만 다 포기한단 말이죠. 근데 작가님께서는 실질적으로 36만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네네. 그 차이가 어디 그 어떤 동기를 가지고 계셨길래 이런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네. 일단 저의 동기는 일단 저는 출발점 자체가 내가 네. 세계 최고의 유튜버가 되겠어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뭐 더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되겠어 이거는 아니었어요. 다만 좋은 컨텐츠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양질의 좋은 컨텐츠를 주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했어요. 이거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컨텐츠를 제작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네. 쉽게 말해서 업로드를 하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거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저도 아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라고 포기를 했 했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최단 시간에 만 빨리 찍고 네. 3만 빨리 찍고 네. 뭐 3개월 만에 3만 정도 찍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유튜버 국내 유튜버 그 급상승 3위가 됐었어요. 와, 예. 저도 보면서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왜 이래? 네. 뭐 그게 뭔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했고 네. 6개월 만에 이제 10만을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지표가 나한테 말해주는 바가 어떤 수행 능력이나 결과치라면 네. 그럼 내가 앞으로 더 킵고잉을 해야겠네 나아가야겠네 라는 또 다른 어떤 거기서 또 다른 이유를 찾았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어떤 포인트가 좋아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어떤 댓글 반응도 살펴보면서 네. 사람들은 분명히 목마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아, 이 네. 부분을 내가 건드려줬나 보다. 또 그 안에서 또 제가 당연히 시행착오도 있겠죠. 네. 예. 동기가 뭐냐면 이제 저는 진짜 가치 있는 걸 주면 그거는 언제든 알아보게 돼 있다 이거죠. 꽃이 꿀이 있는데 벌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네. 보통 일반적인 자기개발서를 보면은 네. 이제 뭐 목표를 높게 세워라 뭐 거대한 꿈을 꾸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큰 목표를 세울 걸 강조하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뭐 이제 재테크적으로 표현하면 뭐 나는 10억을 벌 거야 혹은 뭐 난 서울에 아파트를 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기 쉬운데 그걸 유튜브에 좀 투영해서 보면은 아, 나는 10만 유튜버가 될 거야 20만 유튜버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세운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님께서는 근데 그런 10만 유튜버가 될 거야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가 아닌 나는 내가 양질 콘텐츠를 만들면은 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라는 이 동기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끌기 위한 인정 욕구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뭐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좋아하지만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 봐주고 알아봐 주겠지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런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네. 사람 만나면 돼요. 네. 그 사람한테 좋은 걸 주면 돼요. 네. 대화하면서 이게 네. 필요하거나 근데 그 너가 필요한 게 나한테 있어 그래서 주면서 그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도 알고 있어요. 이 유튜브에서 몇만 구독자를 만들고 10만 네. 이상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의 접근법은 그랬다는 거. 네. 그 접근법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0만 유튜버를 네.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과 네. 내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 이 목표는 다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개발서를 읽었는데 자기개발에서 목표를 높게 세워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모든 자기개발서 그렇게 메커니즘이 짜여 있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자기개발서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개발서를 읽고 싶은 사람들 아 내가 자기개발서는 아니더라도 영상 한두 개 봐야 되나 이런 어떤 뭔가 간절한 삶의 변화나 네. 이런 것들 필요한 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수월하겠죠. 네네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아, 유튜브 뭐 저거 카메라 켜고 편집 대충 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해봤는데 만약에 안 됐어요. 그럼 네네. 야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근데 목표를 잡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좋다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제가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나는 이 목표를 바꾸지 않을 거야. 이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네. 설정한 목표를 놓고 내가 목표를
목표를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 아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고 목표의 네.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6개월 안에 저 사람 6개월 안에 10만 했대. 네. 저 사람은 3개월 만에 10만 찍었대. 네. 블랙핑크 제니는 유튜브 열자마자 100만이네. 그러면은 나는 한 10분의 1을 해야겠다. 연예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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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 인기를 이용해서 뭐 10만을 찍자. 만약에 북튜버에서 3개월 만에 네. 1만을 찍는 것이 네. 만약에 진짜 좋은 거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만든 컨텐츠는 객관적으로 이런 특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패턴을 찾아서 나의 니치는 이거야 라는 어떤 분석을 바탕으로 거기서 하나씩 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잘하고 있어. 이거는 조금 저는 거기서 수정이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수정이 없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접근법에 대한 잘못이 없는데 네. 목표가 또 너무 높으면은 네. 그거는 또 쪼개서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목표를 바꾸던가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목표를 못 이뤘다면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예요. 네. 내가 하는 접근 방식이나 내가 일하는 어떤 나의 어떤 일의 퀄리티를 바꾸던가 방향성을 바꾸던가 아니면 목표를 바꾸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목표를 아예 줄이면 더 작게 만들면 나는 내가 나를 크게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목표가 이 시간 안에 이만큼이야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 안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방법 다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봤으면은 저는 네. 그 사람은 미련 없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일이든 안 되더라도 미련이 없다. 그렇죠. 근데 해왔던 거를 계속 고수하면서 적당히 성공하는 게 저는 가장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해요. 책에서 좀 이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할 줄 아는 것이다. 언뜻 보면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 자기 자신에게 속한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조금 개인의 측면이랑 어떤 군중 속에서의 나 그러니까 모임이나 군중 속에서의 나와 개인으로서의 나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성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모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모이고 싶어 하는 그 심리를 잘 들여다보면 네.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감정 중에 대표 감정 중에 하나인데 그 두려움은 사실은 컨트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근데 두려움이 컨트롤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나만의 영역이 있잖아요. 네. 뇌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예를 들어서 뇌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걸 좋아하죠. 그죠? 비슷한 결의 사람들 그렇죠. 좋아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를 항상 짧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머리를 진짜 길게 하는 락커 만났어. 그 사람 보고 아 이 사람은 진짜 와 나랑 중마고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외모부터. 근데 나중에 대화하다 보면 이건 안 맞는데 네. 이런 부분이 더 맞네 이렇게 네. 알아갈 수는 있지만 외모로만 우리가 서로 어떤 이렇게 능력치를 체크하고 네. 이게 나랑 1개월짜리 친구인데 약간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모인 거거든요. 그게 모임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제 군중 심리를 연구한 학자들이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좀 비행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괜히 모여가지고 그쵸, 혼자 네. 안 할 행동, 미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쵸.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불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모여서 두려움을 없애고 개인에 있었던 두려움을 없애는데 네. 그 두려움을 뭐로 대체하냐면 파괴성으로 대체를 해요. 근데 그 파괴적인 행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괜히 막 모여가지고 막 영웅심리 불 피우고 뭐 파괴하고 뭐 부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사실 그 두려움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내가 군중 속에서의 내가 아니라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을 카피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내 주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내가 아니라 네. 내가 진짜 나로서 내 자신에게 속한다 하는 거는 내 안의 것들을 내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떠나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결국은 진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팩트 체크를 하고 내 내면의 나를 내 내면의 감정과 생각들을 진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나한테 속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나라나 뭐 아시아 문화에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유니폼 문화잖아요. 타임했어? 나도 매 네. 직장 문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 갔는데 이런 재밌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에서 우리 오랜만에 회식하지? 부장님 네. 얘기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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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런 부장님이 여기에 또 까졌어. 갔는데 아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자. 그래서 네. 막 원탁 테이블에 앉아요. 네. 직원들을 기대하죠. 근데 갑자기 다 고민하시더니 나 짜장면. 네. 그러면 저도 짜장이에요. 그러면서 짜장으로 통일하잖아요. 그쵸.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물론 거기서 나는 진짜 탕수육을 먹고 싶어서 그럼 전 탕수육 할게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왜냐면 효율을 위한 네. 집단이니까 네. 하지만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초등스럽게 네. 얘기했는데 그래서 나한테 속한다는 것은 진짜 나를 아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네요. 진짜 내가 짜장면 정말 먹기 싫어 이러면 짬뽕을 시킬 수 있는 그게 그렇죠. 나에 속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는 음식 초이스에 대한 거고 사실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이거보다 더 깊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고등학교 때 수능을 보고 이왕 수능을 보는 김에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왕 대학 가는 공부를 하는 김에 인서울권 네. 가능하면 스카이 갔으면 그렇죠. 좋겠고 네. 스카이 나와서 대기업 뭐 좋은 기업 취직해서 네. 또 무난하게
내가 좋아하는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미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 생각해요. 그게 어떤 일반적인 열의 일곱, 여덟 명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것이 예라면 그것이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용기를 내고 내 안에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거죠. 그럼 작가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 대다수의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다수 걷는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길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러는데 의식이 없이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알고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생각하는 둘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나는 원래 조직에 맞는 사람이고 어디 앞에 남들 앞에 서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보다 나는 되게 외향적이고 누구랑 자꾸 나가서 모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사무직이 너무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나의 이런 모습이 있었네. 네,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사무직이야 라고 결론 내리고 그 안에서 좀 이렇게 큰 어떤 굴곡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남들이 하는 방향대로 인생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이 이게 안정적인 방향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사실 많죠. 저 둘 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 작가님이 말하는 울트라 셀프라는 거는 나한테 속하는 그런 자아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울트라 셀프라는 거는 한국말로 해서 초자신인데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자신은 사실은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 뇌는 내 주변 환경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오늘날의 나의 성격과 내가 좋아하는 입맛, 내가 말하는 말투, 내가 주로 읽게 되는 책, 나의 어떤 테이스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쌓이면은 나의 성격이 되고 내 습관이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죠. 그 술 취한 사람이 그러면서 여태까지 살았던 방식을 계속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 그런 습관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울트라 셀프는 그것만이 내 원래 진짜 모습이 아니다. 라고 뇌과학적으로 또 인간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나와서 내가 원하는 삶을 디자인할 수 있고 또 삶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기술인 거죠. 진짜 쉬운 말로 바꾸면은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라 뭐 이런 메시지인가요? 그게? 근데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바꿔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진정한 자기 삶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의 삶이라는 거에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또 바뀔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잘 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뭐 진짜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굳이 바뀌어가지고 의사를 안 해야 돼? 뭐 국경 없는 의사에 들어가서 돈 안 벌어야 돼?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하지만 분명히 사람마다 다 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잠재력을 다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진정한 자기 삶도 맞지만 좀 정확히 얘기하면 내 삶에 내가 쓰는 내 삶의 새로운 챕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 울트라 셀프라는 책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의식을 깨워주는 건가요? 의식도 깨워주고 방법을 알려주죠. 대부분 자기개발서는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자기개발서는 성격에 따라서 주술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마치 무슨 동화처럼. 근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그리고 잘 통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좀 하드 팩트, 좀 이렇게 뇌과학과 어떤 철학의 근거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비스트 셀프, 간 모드로 이제 표현을 해주신 건가요? 그렇죠. 그것이 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스트 셀프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비스트 셀프에 머물러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비셀프는 특히 이제 호르몬으로 따지면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많이 분비된 상태. 약간 나만 먹고 살면 돼. 나는 장기적인 관점 필요 없어. 일단 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원한 목표는 이거니까 물불 안 가리고 세상이 망해도 상관없어. 내 주변에 잘못돼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기 아주 쉬운 굶주린 상태, 나밖에 모르는 상태, 시야가 좁아진 상태. 그러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일반 대중적인 입장에서. 왜냐면 답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좋은 대학교 안 나왔어요. 좋은 대학 안 나와서 성공한 사람이 있지만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백도 없는데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가 좀 귀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이에요. 특수한 케이스죠.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는 게 왜 뭐가 더 훨씬 쉬워요. 왜냐면 그런 의학적인 공부를 하기 좋은 어떤 브레인과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를 새로 찾을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 집안 사람 스타일대로 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물론 거기서도 케어가 필요하고 어떤 좋은 공부 습관이나 좋은 환경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갖추고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일반 대중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삶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그 결에 맞춰서 전혀 어떤 써보지 않은 능력들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자기개발서로 이 책을 읽을 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자기개발서는 사실 대부분 이제 돈하고 밀접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비스트 셀프 간 모드 이렇게 뭐 대립을 시켜서 설명해 주셨지만 간 모드로 살아가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 승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냐? 그런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높아져요. 매우 높아져요. 예. 그러니까 빗셀프하고 갓모드의 어떤 생각 차이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빗셀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지만 네. 사람 마인드 안에는 두려움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 평안을 느끼는 상태 있죠. 피스풀한 거.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어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네. 뭐 아니면 도라는 게 없다는 게 세상의 진리인데 네. 우리 마인드는 그렇지 않아요. 그쵸. 두려움을 완벽하게 딱 꺾고 그 안에 안정적인 마음 상태,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없으면 그러면 그건 두려움에 어느 정도 잠식됐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빗셀프는 두려움을 한 번도 컨트롤해 본 적이 없고요. 네. 근데 좋은 불안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 두려움은 근데 그건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그래서 한 번도 자기 영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네. 익숙한 것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패턴에 갇히죠. 그런데 빗셀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을 할 때 항상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새로운 거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쵸. 나 손해보면 어떡하지? 피해의식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닌 타인이 동기부여를 해주거나 어떤 제안을 해줬어요. 네. 쟤 나 속이는 거 아니야?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일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화들짝하고 놀랍니다. 그래서 거봐! 그럴 줄 알았잖아. 그럴 줄 알았잖아. 내가 말했지. 그래서 가장 예측하기 쉬운 걸 합니다. 부정적인 결과죠.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기가 가장 쉽잖아요. 네. 10번의 시도 중에서 성공할 확률이 두 번만 있어도 많은 거거든요. 그쵸. 실제로 성공한 사업가들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10개 던지고 2개 맞추고 또 10개 던지고 2개 맞추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4개만 봐요. 아, 네. 4개나 성공했네. 네. 20번 보지 않습니다. 네. 16번 안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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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4개만. 근데 갓모드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두려움을 정복한 상태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목표는 B라는 지점인데 이 B라는 지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A라는 인풋을 넣어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굴 탓하거나 네. 두려움 때문에 불안한 결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B라는 결과가 안 나왔네. 오케이. 그러면은 A 다시로 해보자. A 뭐 A-1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인풋을 다르게 하면서 마치 과학자처럼 네. 그냥 감정을 빼고 계속해서 가설을 넣어보고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보고 내 자신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표님들이나 네.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파는 사람들. 네. 이렇게 기획해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업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모두 사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고액연봉을 받는 분들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고액연봉을 받는 게 아니라 고액연봉을 받을 만한 일을 하거든요. 결국 그분들도 밖에서 세일즈를 합니다. 회사 소속이어도. 예를 들어서 에어컨 파는 분이 있어요. 네. 그냥 가정용 에어컨을 파는 게 아니고 선방용 에어컨 파는 분이 있어요. 한번 에어컨 들어갈 때 단위가 몇백이 아니고 몇천 억 단위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배 만들, 옛날 얘기지만 배 만들 때마다 선방용 에어컨 몇 억짜리를 한 번씩 파는 거예요. 그분도 고액 연봉이죠. 회사 소속이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회사 소속일 수는 없겠지만 그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연봉을 찍고 나서 자기 사업을 하고 같은 원리를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메커니즘 자체가 갓모드. 아, B라는 내 인생에 아니면 이 업계에 없었던 새로운 결과를 네. 만들어보자, 창조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고 왜냐면 성공 자체가 목표니까 네. 그리고 성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과 과정 자체가 부정이나 두려움이 제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갓모드의 어떤 생각 메커니즘의 핵심입니다. 이 갓모드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개발이 되는 건가요? 후자입니다. 후천적으로 개발이 돼요. 빗셀프가 있고 갓모드라는 게 있다는 걸 일단 아는 것만으로 네. 아 그러면 내가 셀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네. 아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빗셀프였네. 근데 이거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상사나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테 듣는 그런 뼈 때리는 말보다 혼자 뼈 때리는 게 좀 나아요. 네, 그렇죠. 이게 자기 개발의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발만 해요. 어떻게 네. 방법만 알려줘. Why가 없어요.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서 자기가 빠져 있죠. 네. 여기 글이 써 있잖아요. 네. 자기가 진짜 성공은 자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데 자기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분야도 다른 데서 재능도 다른 데서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안하지만 삽질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네. 해야 돼요? 갓모드로 내가 가기 위해서. 아, 갓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네. 갓모드가 있다는 걸 알아야겠죠. 네. 그리고 갓모드적 사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나한테 있었던 두려움이나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 안에 있는 갓모드가 되기 위한 나의 감정과 생각 이 두 가지를 바꿔야 돼. 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네. 그럼 이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죠?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에 집중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네, 네. 근데 답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 부자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아 이거는 진짜 이 부자는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구나. 표현 방법이 다른 것 뿐이지. 그렇다면 그 부자들이 갓모드가 있어서 성공했구나 라는 공식을 대입할 수 있다면 네. 아 이 부자처럼 나도 되고 싶다. 그럼 이 부자처럼 생각하고 이 부자처럼 행동해야지. 그리고 이 부자처럼 감정선을 바꿔야
키워야지. 네. 이렇게 되겠죠. 아주 쉽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Think and Grow Rich.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부자가 되래. 부자가 되고 또 생각하라가 아니에요. 생각하고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생각이 중요성이 나와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네. 이제 내 주변에는 부자가 없는데요. 부자들의 생각이나 그런 마인드셋을 뭔가 내가 배우거나 접할 기회가 없다. 네. 이런 분들이 또 어떻게 그러면은 간모드로 나갈 수 있나요? 아, 일단 부자들의 생각이나 뭐 부자들의 사고법, 부자들이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유튜브나 많은 매체들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보가 과거에 페이퍼로 돼 있는 정보들도 95% 이상이 다 디지털화 돼 있고 요즘 정보들은 다 처음부터 디지털화 돼서 온라인으로 퍼블리시가 됩니다.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는 다 어디 가든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고급 정보면 돈을 주고서라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없다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내 주변에 어떤 성공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는 사실 과거부터 내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내가 계속 반복된 패턴으로 생각했던 그 패턴의 결과물이 내 삶에 반영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부분은 이제 비스트 셀프와 간모드를 존재 자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자각이 없는 거고 이게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근데 비스트 셀프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간모드에 대한 그 뭐 욕구라고 할까요? 나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뭐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의 뭐 마인드라든지 뭐 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이제 접하기 쉬운 세상이 됐다. 그럼 이제 개인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의지 가 막 그거 내가 해야 돼 막 막 스스로 빤떼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른 느낌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진짜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근데 그 생각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점점 생각할 기회가 없어지죠. 우리 환경 자체가. 그래서 사례를 드리면은 저한테 후기 남겨주신 분들이나 댓글 반응에서도 그렇지만 울트라셀프 강의를 들었고 그 강의를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바꾸고 내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말은 간단한데 그걸 깨닫고 나서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 주변에 가장 중요한 다섯 명의 사람이 바뀌었대요. 뭐 부정적인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네. 100억대 매출하는 대표님도 껴있다는 거. 그런 후기가 있잖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네. 아, 이 사람이 진짜 그게 뭐 정권이 잘못돼서 네. 탓하면 너무 좋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영향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구나. 를 정말 알고 그런 후기들이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 말씀 드릴게요. 좀 덧대어서 의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른 데서 하지 않았던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 연구 결과입니다. 흡연자가 있고 비흡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금연자가 있어요. 이미 더 이상 담배를 손에 대지 않는 입에 대지 않는 이 세 그룹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유전자를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당연히 흡연자가 가지고 있는 DNA와 비흡연자가 가지고 있는 DNA가 달랐어요. 유전자가 좀 달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달랐던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왜냐면 거기까지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얘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흡연자야. 네, 얼굴 보니까 흡연자 네. 확연히 생겼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건 아니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연구는 어쨌든 세 사람이 어떻게 세 사람의 다른 상태가 유전학적으로나 유전자로 봤을 때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되는가 좀 생물학적인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흡연자하고 비흡연자가 달랐잖아요. 네. 근데 이 금연자하고 흡연자하고 붙여놓고 흡연 환경에다 넣어두고 혹시라도 이제 흡연을 뭐 비슷하게 한다던가 뭐 간접 흡연을 한다던가 하면은 이 금연자에게 없었던 금연자가 금연을 하고 나서는 흡연자에게 있었던 DNA가 검출이 안 됐었는데 금연자가 흡연자가 가까이 있었을 때 없었던 DNA 발견되지 않았던 그 흡연과 관련된 DNA가 활성화된다는 거였어요. 아 정말요? 예. 듣고도 너무 믿기 힘든데. 예. 물론 우리가 인간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24시간 이라는 자원이 있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반영이 되고 그 행동을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 유전자가 있냐? 있겠죠.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쓰는 어떤 뇌가 있겠죠. 네, 네. 네, 사고법이 있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근데 이 금연자가 다시 비흡연자하고 붙여져서 흡연과 관련 없는 환경에서 계속 이제 시간을 주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흡연과 관련된 DNA가 다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DNA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이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어떤 행동과 습관을 다르게 하면은 갑자기 없던 코가 자라고 그러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코를 높이고 싶으면은 강남 피카소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DNA라는 거는 유전자라는 거는 여기 이 과학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분야에서 말하는 게 마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연자가 비흡연자랑 붙었을 때는 그 환경에 오래 노출될수록 흡연과 관련된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온오프 스위치가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대적으로 뭐 네. 음악이나 미술에 특화된 어떤 집안이고 그런 것들을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거를 기본적으로 물려받았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스위치를 활성화시켜서 뭐 사업화한다던가 뭔가 할 수 있는 뭔가가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잠재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네. 또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또 계속 사로잡히게 되고 하던 것만 하게 되니까 네. 시간만 계속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원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력이라는 것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환경에 나를 가져다 놓고 그 환경에 오래 노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뇌도 따라오고 그와 관련된 유전자도 활성화된다. 네, 라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은 성공한 사람들 먼저 만나라. 그럴 수밖에 없죠. 되게 웃겨요. 네. 정말 웃겨요. 네. 술 마시면서 푸념 늘어놓는 사람은 꼭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이 나랑 결이 맞는가 아닌가는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솔직하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를 뭐 20년 전부터 뭐 30년 전부터 정말 진짜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네. 사실 이 친구랑 나랑 생각이 안 맞는데 이 친구의 생각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네. 또 내 생각을 이 친구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닌지 가족처럼 내가 부모님을 고를 수 없는 것처럼 네. 나도 모르게 그냥 받아들여져서 순응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간모드로 나아가는 그 방법 중 하나가 울트라 셀프 독서법인가요? 그렇죠. 이 울트라 셀프 독서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일단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독서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루에 양을 정해서 한 챕터만 해라. 그리고 다 읽었으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했으면 여기 오프가 있고 온이 있는데 울트라 셀프 모드가 켜진 부분만 계속해서 네. 봐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요.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네. 고전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어떤 한 가지 좋은 생각을 30일 동안 네.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일반 대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0일 챌린지 안 돼서 15일 챌린지 안 돼서 7일 챌린지 네, 하고 네. 그러다 작심 3일 막 이렇게 네, 가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한 가지의 목표와 한 가지 생각을 꾸준히 이렇게 이어나갈 힘이 저는 일반적으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주변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가.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저는 독서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지식이라는 어떤 본질에 접근해서 독서법을 제가 추천을 드린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섭렵하려고 하거든요. 마치 얼마예요? 돈이면 되잖아요. 네. 빨리 주세요 해서 네. 사서 주머니에 넣고 뭐 입에 넣고 네. 바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지식을 프로세스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에 있어서는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효율을 따지는 그런 마인드 네. 그것이 나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은 소유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지식은 자각이라는 것과 같이 염두해야 돼요. 지식을 자각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예를 들어서 네. 이 지식을 읽었어요. 네. 읽었는데 그러니까 독서법과 관련돼서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고스트 리딩이라고 하죠. 책은 읽고 있는데 문자는 읽고 있는데 나는 딴 생각을 네.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의지하고 내 몸이 따로 노는 거죠. 내 마인드하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지만이 네. 그 책을 섭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없는 상태에서 계속 책만 읽으면 네. 책을 나 읽은 적 있어 기억나 하지만 나중에 기억이 안 되고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진짜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자각의 측면에서 이 지식이 나한테 정말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식이 없다는 걸 자각한다면 질문할 수 있겠죠. 나 이거 읽었는데 모르네. 이해를 못했네 라고 자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나 이거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데이터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네. 정보를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뷰예요. 그래서 직접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아니면 이렇게 인터뷰로 막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궁금한 것도 물어보지만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영역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했던 분 중에서 네. 의사결정과학자가 있어요. 네. 아니 의사결정과학자? 이거 처음 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의사결정과학자한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되게 어려운 질문, 애매한 질문이거든요. 이건 네. 되게 모호하고 애매한 질문이에요. 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했던 가장 그 효과적인 답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였어요. 근데 나랑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아라. 나랑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였어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회사 대표분들이나 이제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 네. 그죠? 그리고 또 팀을 이루어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
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이게 나랑 비슷한 생각이 마음이 맞아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함께 보면서 서로 보완해 가면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웃풋을 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실험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도 한다. 뭐 이렇게 좀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섭렵한다라는 것은 네. 조금 어떤 뭐를 섭렵해요? 그러니까 책을 섭렵해 독서가 네네네. 책을 섭렵한다고 아주 표현하셨잖아요. 네. 단순히 읽지 말고 읽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섭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섭렵한다라는 것은 뭐 정의라고 했나?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섭렵한다는 게 책을 무작정 많이 읽는다고 섭렵한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개인적인 기준이 다를 네.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표를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네. 여기서만 네. 얘기를 할게요. 그게 네. 뭐냐면 분명히 자연환경이라는 게 딱 주어졌고 인간에게 선사시대 때부터 네. 그리고 인간이 이제 부족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뭐 청동기 뭐 그렇게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럴 다이먼드는 그 인간의 어떤 인류의 역사를 총균쇄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 그 다음 책을 쓴 분이랑 저는 또 인터뷰를 했고 하버드 네. 교수님이랑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역사 얘기만 해도 이렇게 살짝 언급을 했는데 섭렵한다는 제가 생각할 때 제대로 섭렵한다는 거는 인간 자신과 인간 주변 자연 환경 네. 이것들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인 이해가 저는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심리학을 다루는 책이 있어요. 네. 인간 심리를 다뤄서 나는 인간 심리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서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을 읽는다고 그래서 인간 심리가 파악이 되고 나한테 맞는 성공 레시피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성공했지만 그 사람이 하라는 방법대로 해서 그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냐? 저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질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처음부터 그 계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인간 심리 영역에서 종교 영역까지 막 닿으면서 어떤 원리로 치유가 되고 어떤 원리로 정신병이 있고 정신병의 어떤 기준은 무엇이고 심지어 이런 심리학자도 있어요. 현대 네. 심리학자인데 네.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정신병이 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네. 미치광이와 정상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정신병 환자들을 정신병동에 모아놨기 때문에 정신병 환자가 된 거라고 주장하는 심리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 본질에 대해서 같은 계보 안에서 1980년도 때, 1990년도 때 이 분야에서 뭐 인지과학도 있고 군중심리도 있고 심리학의 분야도 여러 가지잖아요. 네. 어떤 그 심리학의 분야에서 발견해놓은 그런 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내가 세운 가설이랑 비슷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또 그것을 바탕으로 디벨롭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전혀 아무것도 없이 뭔가 괜찮을 것 같아 내가 하면 무조건 잘 되겠지 이거는 조증에 가까울 수 있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들뜬 마음 사업 내가 하면 대박이야 무조건 대박 이건 조증이에요. 네. 네. 말씀하신 게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걸 승력했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걸 배웠다고 치면 A라는 이래선 뭐 창이라고 했나? 안경? 이걸로 모든 사물과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네. 눈에 보이는 이런 딱딱한 사물이나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유형의 네. 것들, 네. 나무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살아있는 생물. 그러면은 그걸 본질을 이해하는 건 생물학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이해하고 싶으면 심리학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질에 가까운 학문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예,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라. 그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네. 막 그 비슷한 얘기만 하는 네. 내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계속 읽다 보면 그 책이 그 책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개발 책만 너무 많이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 미묘한 차이를 모르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명품이라는 거는 미세한 디테일의 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좀 책에서 재미있던 부분은 그 하루 24시간 이제 이건 누구에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걸 투자금에 이제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이 투자금을 좀 어떻게 사용해야지 좀 인생에서 좀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는 저보다 더 멋지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저보다 더 기록을 잘 하시고 또 시간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셔라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24시간이라는 거를 가장 좋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업이 성장하는 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자동화죠. 자동화. 네. 자동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근데 자동화가 되는 원리는 위임이잖아요. 네.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주는 건데 사실 위임이 되는 원리 중에 하나는 이거 어디 가서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사실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나한테 맡겨줄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되려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네. 맞죠? 네. 업력도 있어야 되고 커리어도 쌓아야 되고 어느 정도 어떤 결과로 증명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정도 나이가 된다면 예를 들면 뭐 40, 50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더 빨리 승진하시고 잘된 분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40, 50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에 너무 몰두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워라벨이 깨진다기보다는 워크 라이프의 하모니가 깨지기 쉬워요. 하모니. 네, 하모니가 중요하죠. 저는 밸런스보다 하모니가 중요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가족도 있을 거고 개인 삶도 있을 거예요.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뭐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내 지금 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가치 기준이 가족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쵸. 더 이상 뭐 왜냐면 돈도 어느 정도 벌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당연히 내 일을 대신해준 내 일을 위임받아서 해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을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조직이 크는 어떤 되게 좋은 선순환적인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 조직이 커야 되니까 내 일 대신할 사람 자 얼마 줄게 200? 300? 이렇게 해서 돈만 주고 돈 하는 경우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당연히 돈은 필요하지만 철학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 흐름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우리 인생에게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가겠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더 가까운 내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스스로 자기 통제도 하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 안에서 내 인생과 내 삶의 그런 하모니를 이뤄가면서 돈도 벌면서 이렇게도 써보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도 하면서 그렇게 단계 올라갈 때 그때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을 계속 잘하다 보면은 그 일에 익숙해지잖아요. 그 일에 익숙해지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약간 현타가 오기 쉽단 말이죠. 이게 그쵸. 일이 나를 하는 건지 내가 일을 하는 건지 그죠? 네. 근데 그거 수준을 저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너무 좋은 생각 사고법과 너무 좋은 기본 태도 그리고 너무 좋은 어떤 또 뭐 긍정적 사고법 이런 것들이 나한테 아예 몸에 배어서 습관이 돼버려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저는 마치 사람을 고용한 것 같은 효과 위임한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일할 때만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원래 패턴대로 하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습관대로 일을 하고 진짜 그 습관과 내 루틴에 맞춰서 원리 원칙에 맞춰서 내 머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문서하고 서류에서 그거를 그대로 위임해줄 사람도 진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서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뭐랄까요 줄 건 주면서 사업의 규모도 커지고 내가 지금 이 일을 나 혼자 했을 때 뭐 500만 원 벌 수 있어. 하지만 누군가를 위임해서 뭐 35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럼 나는 150만 원 밖에 못 받았네 이게 아니라 나는 150만 원 밖에 못 받았지만 나는 대신에 시간이라는 자원이 여기서 남네. 그럼 나는 이거는 맡겨놓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자. 이런 여유가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걸 잘하려면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내 안에 좋은 생각 패턴 습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내 분야가 어딘지를 먼저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분야에 충분히 오래 머물러서 내가 이대로 그대로 갔을 때 이거를 그대로 했을 때 그래프로 그렸을 때 정말 우상향 할 수 있고 언젠가 대박 날 수 있는가 이걸 그려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울트라셀프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네, 이 세 가지 원칙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이제 여기 책에 보면은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내가 간절하게 원해야 된다. 두 번째 간절하게 원하는 일을 믿어야 된다. 세 번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에. 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세상을 망치고 내 주변을 망치는 어떤 악행이면 안 돼요. 네. 도덕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롱텀에서 봤을 때는 결국 나한테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안 좋거든요. 그러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레버리지 원리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 컸어요. 그 다음에 돈만 주면 일하겠다는 사람들 뭐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돈으로 보는 사람들 물론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돈 값어치를 해주겠다 뭐 이런 좋은 비즈니스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네. 사람을 대체 가능한 대체제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 옆에서 일하면서 사실 비전을 못 볼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왜냐면 나도 일하면서 월급도 월급이지만 같이 성장하고 싶은 게 또 욕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수 부사수 이런 관계가 또 그죠 서로 이게 딱 돼서 그게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하나의 몸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진짜 불문율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울트라 셀프 안에서 내 삶을 디자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말 적을 때 나는 월 뭐 억대 연봉을 벌고 싶어. 거기까진 좋아요. 네. 근데 속에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 김아무개 쟤는 진짜 쟤도 억대 연봉인데 네. 내가 쟤 돈을 다 뺏어와야겠어. 이런 식으로 동기가 되었을 때는 오래 갈 때 어렵다는 거죠.
왜냐 아까 동기가 작업 능력하고 그쵸.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예. 그게 의도 자체가 첫 단추부터가 잘못 껴져 있을 때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아니 그 우리가 제일 인터뷰 초반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진정을 원하는 삶이 아닌 사회가 정해진 트랙 아니면 그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된다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진정을 원하는 게 뭔지.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내 감정 상태를 잘 아는 사람 인간의 감정과 내 감정을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대니얼 골먼에 따르면 EQ죠. 예, 감성지능 그런 책들을 읽어보시면서 네. 왜냐면 그렇죠, 책은 권해도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작은 단위의 어떤 자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나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나는 기본적으로 아닌 건 끝까지 아닌 사람이야. 원리 원칙을 나는 정말 따라야 되는 사람이라는 네. 거를 만약에 알게 됐어요. 내 네.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원리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 또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얻어지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너무 죽고 싶었고 네. 스트레스가 그게 달해서 네. 그럼 나는 그걸 피하겠죠.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렇죠? 그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탐험을 해야죠. 그래서 지식과 자각의 측면에서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식과 자각의 측면에서 내가 모른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해야 되는 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질문이라는 거는 구글에다 치면 나오잖아요. 네. 답이. 네. 근데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네. 딱 그 상태거든요. 네. 그때는 탐험이에요. 아, 그래서 해봐야 되죠. 아. 하면서 계속 물어봐야겠죠. 내가 이걸 좋아하고 있나? 맞나? 그리고 나랑 그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몇 년 했어요? 아, 7년 했어요? 7년 설거지했는데 거기까지 갔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경험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좋아하는 게 뭐 있다고 칠게요. 그냥 뭐 생산적이진 않아요. A라는 걸 좋아하는데 책 읽는 걸 좋아한다 할게요.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아 나는 책을 읽고 싶다. 근데 책을 읽는다고 또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생계를 위해서는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 이제 좋아하는 거 내가 찾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았는데 이걸 선택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인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같은데 네. 사실 내가 어떤 좋아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걸로 돈까지 벌렸다 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운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요. 잘 아시겠지만 네.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 버는 일 따로 내가 좋아하는 일 따로 이렇게 취미를 따로 분리하는 그렇죠. 편이죠. 네. 근데 취미를 통해서 돈을 번다?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책을 읽는 건데 책을 읽는 걸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책만 읽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먼저 찾아볼 것 같아요. 그런 네. 경우가 있는가? 네.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거는 생각하는 방법이 훈련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 그래서 Think and Grow Rich라는 게 부자들은요, 생각하는 게 정말 달라요. 그리고요, 정말 부자들은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부자, 돈만 많은 게 아닙니다. 막 속물 그런 거 아닙니다. 네네.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떤 질문을 해도요, 자기 관에 서 있고 설명을 정말 잘해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요. 와, 저 사람 진짜 말 잘하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만큼 자기 감정과 자기의 상황을 파악할 확률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아니면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나의 서비스나 나의 제품에 대해서도 이게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활용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죠. 아, 그 말씀하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이미 성공한 사람 찾아가는 게 처음에 봤을 때 그 환경이 변하네요. 결국. 그렇죠. 근데 그 환경의 변화인데 내가 굳이 뭐 막 지금 누구 만나야 돼? 막 가서 무릎 꿇고 무릎 패드 사고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 시뮬레이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독서는 돈 버는 독서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돈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가치. 가치로 환산해서 네. 가치라고 대입을 시켜서 말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꼭 나한테 바로 돈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우리가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가장 실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한 시간당 뭐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줬는데 나는 그 한 시간에 대한 10만 원을 이 사람한테 못 받았을 때 가장 실망하잖아요. 그쵸, 아, 나 한 시간에 네. 이 일을 했을 때 10만 원짜리인데 네. 이 사람한테 못 받았네? 그래서 거기에 매몰돼서 그 사건만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렇게 죽었니?
바꿔니 하면서 그 다음에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음의 생각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 모드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나 한 시간 10만 원이야 안 되면 안 돼 어떡하지? 얘가 안 주면 어떡하지? 얘가 한 달 있다 주면 어떡하지? 막 두려움에 막 갇혀 있잖아요. 세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되고 세상이 참 재밌어요. 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세상은 뭐 가진 자들의 놀이터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고 표현해주셨잖아요. 네. 그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쉽게 얘기하면은 네. 전두엽을 쓰는 거예요. 네, 머리 앞에 이렇게 전두엽 있잖아요. 네. 그걸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좀 아까 사례로 이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영화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백해야 돼요. 네. 좋아하는 네. 항상 여사친이었어. 아니면 남사친이었어. 근데 고백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안 하던 짓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실 가가지고 네. 뭐 꽃을 준다던가 네. 아니면 남사친이 좋아하는 어떤 선물을 준다던가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느끼하지 않고 상대가 뻘쭘하지 않으면서 네. 상대가 노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 뻘쭘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막 계산하면서 막 거울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야 우리 사귈래 그냥? 막 이렇게 네. 아, 농담이야 막 이런 준비하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아, 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이래 보이니까 안 해 하면서 막 최고의 버전을 찾아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 나만의 울트라 셀프를 디자인하는 법 그럼 네. 네.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요? 이게 나만의 울트라 셀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라는 키워드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 다루고 있는 본질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감정들이 있고 이런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네. 라고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건 사실 내 안에 매핑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울트라 셀프를 찾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해야 될 것들, 가지쳐야 될 것들을 가지치면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기술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하는 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멘탈 무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정말 내가 생생하게 내가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 이런 사고방식을 반복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 그 명상을 하면서 시각화를 하면서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구체적 그린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청사진으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건물이 땅이 있어요. 네. 보면 막 서울 중간중간에 재개발 그런 것도 있고 땅콩 주택들 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네. 구옥들 막 부수고 철거하는 그런 공사 현장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 어떤 간에 어떤 땅이 있었을 때 그 땅에 어떤 모양의 건물이 올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거는 청사진을 그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그 명상하시는 분들이나 뭐 토니 로빈스 뭐 마 프록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그런 거랑 관련 있는 네. 분들이 막 청사진 시각화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얘기했을 때 청사진 시각화는 이제 시각화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청사진 시각화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냥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사진을 왜 미리 그리잖아요. 설계하고 네, 네. 그 능력을 머릿속에서 하는 겁니다. 정말 재밌는 거는 이제 자기를 디자이너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고 자기를 스스로 조련한다고 해야 되나?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어떤 미래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오. 네. 성적 관리하거나 뭔가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한다거나 이런 약간 천재성 뛰어나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영화 감독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누구나 얘기하다 보면 컨셉이 이런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막 느낌 오지 않습니까? 네.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의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 건데 그 청사진조차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닌지를 구분을 잘 못하시고 잘 알지 못하는 분 대다수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비스트 셀프에서 벗어나서 간모드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울트라 셀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갇혀있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간모드라는 존재를 알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엇 그래서 항상 간모드에 머물러 있으면서 네. 간모드인 사람은 낙관적이기가 쉬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태도 자체가 나한테는 정말 천하태평한 거예요. 아이고 저 막 누가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저 철없어 그냥 아무나 다 믿고 막 마음이 항상 열려있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항상 나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다 일단 준비할 거야 네. 이런 마음인 거죠. 그 이제 시크릿 같은 자기개발서에 이제 좀 빠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이제 한 문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미래를 말씀하시면 청사진이 될 수 있겠죠? 청사진을 막 상상하면서 야, 나는 뭐 10억 부자가 될 거야,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나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상상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100일이고
하시다가 상상만 해서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까 거기에 실망하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딱 그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좀 그렇게 그 부분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막 이게 공식이에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우나 네네. 사실은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서 돈 제일 많은 분들이 조단이거든요. 네, 해외에서 네. 부동산이 막 많채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게 네. 정말 저는 맞다 생각해요. 네. 그 어떤 법칙보다 네. 행동의 법칙을 자기는 믿는다. 근데 그분도 행동하기 전에 구상을 합니다. 청사진을 그려요. 더군다나 이제 건축 쪽 일을 하시니까 더더욱 네. 그렇겠죠. 네, 네. 아, 이 부지를 사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그럼 건물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팔면 되겠다. 인테리어는 이런 느낌을 하면 되겠다. 요즘 이런 게 뜨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분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하게 하는 것에는 또 아까 또 동기 얘기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떤 그런 저는 일종의 끌어당긴 명상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내가 최고로 잘된 모습들 그게 누군가한테는 10억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네.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상상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울트라 셀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울트라 셀프는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있는 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한 번도 켜보지 않았던 내 안에 스위치를 켜셔서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제 스위치를 켜라는 의미는 우리는 누구나 다 스위치에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스위치만 켜면은 내가 지금 어떤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다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 내가 바뀔 수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바뀔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고 암울하게만 보였던 나의 그 작은 고시텔 같은 원룸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스위치 켜는데 가장 어려운 건 뭔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스위치를 왜 못 켜는 거예요? 왜? 이 존재를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네. 두 번째는 만나야 될 사람들을 제대로 못 만나서라고 생각해요. 그 접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파크가 있어야죠. 그 접점에 이제 울트라 셀프라는 책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책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이제 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뭐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었던지 아니면 뭐 투자금 그러니까 평생 모았던 투자금을 날렸다든지 네. 뭐 좋지 않은 일들을 겪었다든지 이런 일들을 꼭 한 번은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조던 피터스도 했던 얘기인데 네. 사람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가족들이 꼭 몸이 다치거나 정신을 다치는 일을 한 번은 겪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들은 다 누구에게나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전환점을 맞이하셔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잘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면서 뭔가 하는데 이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중년의 위기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중년의 위기는 언제 오냐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을 때 오거든요. 안정적인데 갑자기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잘 산 게 맞나? 이렇게 너무 쳇바퀴처럼 산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정말 끝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진짜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더더욱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고 내 몸의 나이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저는 생각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을 유연하게 하시고 생각을 계속 변화시키고 내 안에 캐캐묵은 습관이나 오래된 그런 바꿔야 될 것들을 잘 바꾸셔서 좋은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앞으로도 더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저는 진짜 정말 나이랑 상관없는 또 다른 삶의 새 챕터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울트라 셀프의 저자 이리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